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자들이 연애에 관해서 심하게 착각하는 게 일곱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곱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착각이라는 건 때로는 자신감이 될수 있어요. 그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된다면 굳이 고칠 필요가 없지만, 정말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자신감의 근원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데미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자주 하는 착각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살만 빼면 인기녀가 될 거라는 착각. 비슷한 유형으로요. 내가 피부만 하얘면 남자들이 모두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뭐 예를 들어서 쌍꺼풀이나 코만 해도 남자들이 줄을 설 텐데, 이런 착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싱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을 꺾어 놓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살집 있는데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그럼 근육돼지 됩니다. 그 행님아에 김신영 씨가 나와서 그런 적이 있었죠. 살을 빼면 당첨된 복권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열심히 살을 뺐는데 그냥 똑같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원래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 잘 쳐다봐요. 버스 타면 쳐다보고 지나가면 쳐다봐요. 제가 오죽하면 마트에서 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뭘 샀나 그 장을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는 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쳐다보는 것뿐이에요. 네가 예뻐서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는 것뿐이에요. 혹시라도 쳐다보잖아요. 그럼 예뻐서 쳐다보는 것보다 뭔가 독특하고 색다르기 때문에 쳐다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즉, 그냥 눈길이 가게 독특하게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래 쳐다본다면. 내가 새 구두, 새 옷을 입고 나와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착각이 생기는 이유는요, 남자든 여자든 모두 여자를 쳐다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얼굴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요. 여자들 역시 남자를 쳐다보기보다는 상대 여자의 패션이나 화장, 얼굴, 얼굴 견적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시선이 나한테 꽂혀 있다면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내가 예뻐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자기가 뚱뚱하다는 착각, 못생겼다는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한 광고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전체 여성의 73% 정도가 자신이 평균보다 뚱뚱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이 보통 이상은 된다고 생각을 한 남자와 비슷한 수치거든요. 즉, 착각이 장난 아니라는 거죠.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남자들 대부분이 자신이 평균 이상으로 괜찮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사실과, 여자는 자신의 얼굴의 평균 이하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녀와 야수 커플이 꽤 많잖아요. 그것에 대한 단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략 20%의 여성분들은 자신의 눈과 코만 하면 김태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이어트를 하시고요. 성형이 자신의 자신감을 더해줄 수 있다고 하면 성형을 하세요. 나쁘지 않아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뭘 해든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뭔가 하나를 얻고 나면요, 다른 게또 불만이 되고 또 불만이 해결되고 나면 또 불만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쁜 여배우들도요, 계절이 지날 때마다 하나씩 손을 봐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얼굴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자꾸 손을 대는 것보다는 다른 거에 이제 개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지식이라든지 다른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무리를 해서 백을 하나 장만하면 그에 맞는 옷이 필요하고, 그리고 옷을 사고 나면 구두도 필요하고, 구두까지 하면 머리하고, 그리고 바꿔야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외모가 하나의 재능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 외모보다 나를 가꿔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 이렇게 좌지우지가 너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의 매력이라고 하는 게요, 나이가 어릴 땐 외모일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안에 연그러진 지혜, 현명함,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한권더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쌍꺼풀하고 턱하고 코하고 이거보다는요, 오히려 내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예쁜 여자들은 다 고친 거라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쌍꺼풀 어디서 했어요? 누가 봐도 쌍꺼풀 수술한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고친 데가 없어요. 중요한 건 고친 데가 없다는 게 가장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가 턱을 했을 거라는 둥 아니면 얼굴 했을 거라는 둥 제가 만약에 그걸 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예뻐졌을 거라 생각을 한다. 저도 그런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들은 다 고쳤을 거라 착각하고 쌍벽을 이루는 게 뭐냐면 쟤는 분명히 성격이 안 좋을 거야. 정말 신기한 건요, 상대의 미모 칭찬을 하다가도 꼭 단점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김태희에 대해서 평가를 잘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예쁘네. 근데 뭔가 비례가 맞지 않지 않아? 턱은 좀 이상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되게 예쁜 것 같았는데 자꾸 보니까 별로 평범한 것 같아. 막 이런 거. 아는 오빠가 그러는데 서울대 같이 다녔는데 김태희 성격 별로 안 좋다던데? 어우, 옷은 정말 촌스러워. 막 이런 것들. 꼭 하나씩 까잖아요. 이런 착각은 사실은 질투, 시기, 그리고 시기와 질투는 결국은 낮은 자존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 제 자존감이 낮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런 착각을 하더라도요.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좋겠죠? 자, 다섯 번째는요. 입을 옷이 없다는 착각. 심한 경우에는요. 온라인으로 주문한 옷이 택배를 받는 순간 마음에 안 드는 경우까지 있다고 해요. 오프라인에 직접 가서 산 옷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루 입고 나면요. 다음날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옷장에 가득하지만 입을 옷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구두는 신을 만한 게 없고 가방은 어울리지 않고 계속 쇼핑을 하는 거죠. 이것도 낮은 자존감이 만들어낸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연예인 닮았다는 착각. 이 착각을 하고 있는 여자분들의 대부분은요, 남자가 지나가다가 흘린 말을 가슴속에 깊이 갖고 있으면서 간직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채워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같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통통해서 코요태의 신지 닮았다고 했더니, 다음부터 나 신지 닮았구나라고 체면을 거는 거죠. 그래서 예의상 누구 닮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이냐?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주목할 것은요, 미모가 별로 훌륭하지 않은 연예인을 대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지우개로 지워버립니다. 배현정 닮으셨네요 하면 질색팔색을 하면서 채연 닮았다고 얘기할 때까지 사람을 달달 볶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배현정이 판박인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사실 더 솔직하게 말해보자면 누구를 닮았다는 얘기보다 아무도 안 닮은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결국 누구를 닮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미테이션으로 남는 것보다는요, 아주 독보적인 독특한 존재가 되는 게 맞죠. 일곱 번째는요, 자신의 감수성을 알아줄 누군가니까 있을 거란 착각을 합니다. 별 노력 없이 사진과 글자 몇 개로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는 허세가 하나의 트렌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울지 않을 거야, 더 강한 내가 될 거야,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되게 약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사진 한장 이렇게 올렸을 때왜 되게 귀여운 척, 예쁜 척 하죠? 저도 그렇게 사진 올릴 때가 있긴 하지만 굳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길 원하겠지만 진짜로 알아봐 주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보면 되는 거지. 남이 나를 알아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애에 관해서 여자들이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일곱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뜨끔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찔린 부분도 있을 거고, 공감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결국은 너나 내나 쟤나 쟤나 똑같다는 사실을 하려는 영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 착각을 이렇게 잘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살다 보면 그 겸손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더 다른 방식으로 찾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